건너편엔 언제 길이 났어? 아니 어떻게 알고 가서 시체를 묻었대? 시체? 아니, 그나저나 이 동네 사람은 아니겠지? 설마 저수지 드나드는 낚시꾼들이 그런 거 아니야? 아유, 그건 아무도 모르지. 뭐야? 뭐지 기억은? 사고 날 같은데. 잘생기고 옷도 잘입고 인기 많게 생겼더만. 잘생기긴. 안돼 보지마 선재야 보지마. 구경 잘했냐? 아! 아! 안 돼! 잠깐 내려와봐. 어? 아. 이러니까 안정감이 없지. 안장이 너무 높으면 넘어질 때 크게 다쳐. 다시 타봐. 어? 편하지? 응. 뒤에서 잡아줄 테니까 천천히 한번 타봐. 가르쳐 주려고? 나한테 체육교사 자질 있나 없나 네가 한번 봐보던가. 근데 나 못한다고 막 무섭게 혼내는 거 아니야? 막 버럭버럭 구박하고. 선수일 때 내 강점이 뭐였는 줄 알아? 뭔데? 형, 정, 심. 내 말 듣고 핸들 두고 하고 바로 왼발 오른발 아니 바로 왼발 아니 오른발 야 오른발 아 자 봐봐 왼발 구르자마자 바로 오른발 구르면서 핸들로 중심 딱 잡고 이게 동시에 안 되나? 그게 되면 내가 이 나이에 너한테 왜 배우고 있겠어? 성질은 평정심 내다 팔았나봐. 그래. 다시 해보자. 간다. 너 운동신경 내다 팔았냐? 나 그냥 안 배워. 어? 야, 지구력도 내다 팔았나 보네. 넌 이래서 어디 체육선생 하겠어? 자질 부족이구만. 난 원래 잘한다 잘한다. 야, 너 잘하거든? 그래? 다시 해볼까? 그렇지, 이렇게만 해. 이렇게? 어, 어. 잘한다. 안 났지? 놓으면 알아서 해. 안 났다니까. 놓은 거 아니야? 잘 타네. 왔어? 앞에 봐야지, 앞에. 어. 속도 좀 높여봐.
지금 이 순간 아마도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순간. 성공했네. 잘했어. 나 또 타볼래. 괜찮겠어? 내일 못 걷는 수가 있다. 그러니까 내일 당장 못 걸을 수도 있으니까.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옷을 사실까? 어? 맨날 운동복만 입는 놈이? 이리 와봐봐. 데리고 와서 운동만 하지 말고 여기, 여기. 마음에 드는 분 나올 때까지 직진만 해.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일단 그 마음을 숨겨. 안 그럼 된통 바가지 쓴다. 뭐 보러 왔어? 자. 이거 주세요. 야, 너 내 말 뭐 들었냐? 이거 위아래 폴로? 이야, 화끈하구만. 형이 특별히 일치인데 위로해줄게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야, 순재야, 너 좀 돌아보고 온다? 어. 내가 봤을 때는 딱 네 옷이다. 어? 어? 순재야! 너도 공연 보러 왔어? 어. 누가 보면 우리 둘이 사귀는 줄 알겠다? 안녕, 난 소리친구 이현주. 현주? 저거 잘생긴 사람만 보면 혀 짧아지는 건 옛날에도 똑같았구만. 그래. 어, 잠깐. 이거 마셔. 너 단 거 안 좋아하잖아. 고마워. 근데 백인혁은? 같이 온 거 아니야? 옷 사느라 정신 없을걸? 맞다. 내 선물은 잘 받았지? 구경 잘했냐? 선물? 팬서비스 차. 얘가 나한테 관심이 많은가 보더라고. 그 선물 거절했는데 확인 안 했나 보다. 어? 너 묻었다. 어디 커플 아닌 사람은 서러워서. 너는 여자친구 있어? 아니. 그렇구나. 그럼 좋아하는 사람은? 대답하기 싫구나. 그래. 야, 근데 인혁이랑 동섭이는 왜 안 와? 그니까. 얘들아. 어우 씨. 야, 큰일 났어. 네 옷이 더 큰일이야. 이거 무슨 패션이지? 너 개콘 나가냐? 아니 그게 아니라, 야, 동섭이 못 온대. 뭐? 어? 아이씨, 마마보이 자식. 고3이 무슨 공연이냐고 엄마한테 붙잡혀서 못 나온대. 어쩌냐? 아이씨, 미치겠네 진짜. 어떡하지? 어? 야, 내가 올라가서 부를까? 무대에서 망신당할 일 있냐? 그냥 보컬 없어서 못 한다고 말해. 아이씨. 오야야, 잠깐. 어, 여보세요? 야, 너 어디야? 아, 블랙테트라의 아주 열정 넘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. 이 열기에 이어 다음 무대를 만나볼 텐데, 자, 다음 참가자. 아, 이 저거 시작인데 어디 간 거야? 이클립스입니다. 쟤 뭐야? 류선지 아니야?
벌써 갔나? 전에 우리 본 적 있지? 학교 앞에서. 류선재 노래 진짜 잘하더라. 백인혁도 짱이야? 나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? 잠깐이면 돼. 김 대표가 여기 왜? 생전에요. 고인이 생전에 극심한. 안 돼. 섭솔! 괜찮아? 괜찮아? 자. 상품으로 주더라. 너 혹시 이것 때문에 노래한 거야? 어. 이까짓 게 뭐라고 그 사람 많은 데서 노래를 불러. 난 너한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는데 왜? 핸드폰 없으면 불편할 것 같아서 난. 내가 불편하든 말든 너야말로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해? 왜? 난 너 걱정하면 안 돼? 어, 하지 마. 남 걱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 위하지도 마.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고 사귀고 참고 그러다 여기저기서 마음 긁히고 또 참고 잠도 못 잘 정도로 혼자 끙끙 앓다가 다 놔버릴 거잖아 너.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. 대체 무슨 소린데 이거 하나 준 게 뭐라고 이러냐? 난 네가 너밖에 모르는 애였으면 좋겠어. 이럴 시간에 어떻게 하면 네 자신이 더 행복해질까 더 잘 살까 그것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. 내 생각만 하라고? 그래볼까? 됐다. 내가 괜한 짓 했네. 이건 버리던지 너 알아서 해. 시작이네. 뭐야? 이게 아직도 안 해? 와, 광고를 찍고 나왔나 막 사람 움직이네. 재밌다. 재밌어 그래. 아, 어떻게 지우는 거야? 네가 내 생각만 하라고 했지. 너 헤어질래? 내가 바라면 그럴 수 있어? 좋아해. 그럼 김태성이랑 헤어져. 내가 너 좋아한다고.